진짜 재밌어. 영화 뭔데? 갈갈이 패밀리가 드라큘라라고. 진짜 재밌는 거야 이거. 옥동자 무서워. 야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더 괜찮아? 무서운 사람도 있는데. 뭐야? 나 근데 나 되게 불안해 죽겠어. 왜 불안해? 나 진짜 나 불안해 죽겠어. 왜 그래? 왜 어디 아파? 옆에 모르는 사람 많잖아. 아, 나 진짜 그냥 앉아서 봐. 알았어, 미안해. 아, 진짜. 얘들아, 어? 나 어디 확 달라진다 없니? 손 씻었어? 나 페티큐어 했다. 내일한테 한 사람이 내 말이 정말 곱대. 야 지현아 이거 덜 마른 것 같아. 좀 말려봐라. 아니야 이렇게 붙여줘야지. 근데 이제 영화 시작하니까 이제 핸드폰 진동으로 해놓자. 어 그걸 빨리 해놔. 진동으로 해놔야지. 야, 야 너 핸드폰 좀 보자. 응? 야 진짜 구형이다. 야 이거 얼마나 썼냐? 9년. 와. 야 넌 9년 된 휴대폰에 액정에 비닐을 다 붙여놨네. 키퍼스처럼 이렇게 했는데. 야. 내 액정에 붙이는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좋은 거 사줄게. 정말? 그래. 어우, 깜짝 놀라. 나 너 하래는 거 처음 봤어. 어우, 깜짝이야. 어우, 자. 근데 나 좋아하는 위경이한테 내 연락 잘 이렇게 줬거든. 어, 그랬어? 근데 아직도 문자가 없어. 아, 오겠지. 야, 오겠지. 어, 문자 왔다. 이야. 어, 미경이야. 이야, 좋겠다. 왜 울어 또? 또 왜 울어? 단체 문자야. 일자리가 단체 문자. 아유 정말. 어 지현아, 너 뭐 하냐? 단체 문자 보내. 누구한테? 여자들한테. 뭐라고 보내는데? 새벽에 나오라고 말이야. 야, 그러다가 여자애들이 새벽에 다 나오면 어쩌할 거냐? 어쩌할 거냐고?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랑 밤새도록 온라인. 난 빨간색만 보면 흥분되거든. 근데 우리 웃고 떠드는 사이 영화 벌써 끝났어. 아 우리 맨날 왜 이러냐. 어떻게 짜증 죽겠다. 야, 집에 가자 그냥. 그래 빨리 가자. 야 이런 팝콘 같은 거 흘리고 가면 어떡해. 왜 아줌마가 다 치워주잖아. 야, 아줌마도 고생하신단 말이야. 이거 다 치우고 가야지.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뭐가 또 고마워. 액정비를 찾았어. 아! 개콘 끝나고 바로 가나전 하는 거잖아. 야, 바로 이거 미. 야, 우리 응원 한번 해야지. 왜?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 분위기 좋다. 좋다. 제일 친한 친구들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축구 보니까 너무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우리 집 좀 누추하지? 아니야. 견딜만 해. 나도 네 얼굴 견딜만 해. 이 자식이. 에이, 농담이야. 네 그래. 냄새도 견딜만 해. 뭔 소리야. 에이. 세윤아, 응? 추워? 에어컨 줄여줄까?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왜 가리고 있어? 왜 숨질내고 있어? 왜 그래? 실은 4년 전 거야. 아! 아, 진짜. 아, 왜 4년 전 걸 입고 다녀? 그래. 목도 들어왔어. 아, 그런 거 왜 입고 다녀? 엄마가 이거 줬어. 아. 나 진짜 못 살겠다. 얘들아, 나 어디 달라진 데 없니? 달라진 데? 기팠구나. 무슨 기를 봐. 나 타투 했다. 오. 그것도 가장 은밀한 곳에 말이야. 시다가 나 타투 중독인가 봐. 야, 나 타투 되게 잘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 새겨줄게. 어, 야, 너 이제 잘 만났다. 내가 요즘 타투 아르바이트 하잖아.
자, 야. 내가 해줄까? 어디 해줄까? 배, 배, 배. 어, 배? 알았어, 어. 자. 자, 해줘. 여기. 됐다, 됐다. 야! 누구야? 아, 미안해. 장난친 거야. 수정아, 어? 근데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 아, 부모님 제주도 여행 가셨어. 어? 그럼 우리끼리 마음껏 놀 수 있겠네? 자고 가도 돼. 집에 아무도 없어. 아, 재밌게 놀고 되겠다. 오,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더울 때 씻는 게 최고인데. 아, 누구세요? 우리 집이 아니네! 이상한 사람이야. 아,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옆집 아저씨인데 가끔가다 들어와. 아, 짜증나 죽겠다. 아, 야, 야, 야. 어. 축구할 시간 됐잖아. 축구 보지 마, 축구 보지 마. 왜, 왜? 아, 축구 보지 마. 아, 보자. 아, 축구 보지 마, 축구 보지 마. 왜, 왜? 내가 보면 져. 아, 아,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이겨? 이겨! 네. 알았어, 야, 축구 들어, 축구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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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구 할 때 됐다. 야, 야, 파도 타기 하고 난리 났네. 야, 우리도 파도 타기 하자.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파도 타기 시작! 자, 파도 타기, 파도 타기! 뭐 하는 거야? 부끄러워. 아, 이거 하면 게 어때서? 진짜 터보여. 아, 진짜. 바보같이. 야, 그 뭐야? 야, 너 왜 신발 신고 있어? 야, 너 왜 우리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왔어? 나 신발 벗으면 안 돼. 아, 야, 벗어 다 떨어지잖아. 빨리 벗어. 나 신발 벗으면 안 돼. 벗어. 아, 너 발냄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연이 것도 견지는데 뭐. 키높이 깔았어. 아, 진짜. 그냥 벗어. 괜찮아. 벗어도 돼? 그래. 꺼가지고 다 아, 소심하긴. 야, 키 별로 안 주네. 양말 안에 넣었어. 아, 진짜. 야, 유세요. 어?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외모에 왜 그렇게 신경 써? 야, 시작아. 왜? 세미한테 너무 그러지 마. 왜? 내가 어떤 애를 가장 싫어하는 줄 아니? 너 닮으네? 외모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애들. 난 아침이면 코팩을 하고 저녁이면 베이비 파우더를 엉덩이에 발라. 뽀송뽀송해지게 말이야. 바로 이 자세로. 이게 뭐예요? 구제요? 구제요? 아이. 아, 이거 아, 돼지 콜라였다며 천리야. 아, 무슨 상상해. 아니야. 아, 아니야. 상상을 되게 거창하게 했다. 수정아, 나 왜 맨날 이런 거 말해야 돼? 수정아, 그런 거 아니야? 수정아, 말도 안 돼. 왜, 왜, 왜?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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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거 꿈이야. 왜, 왜, 왜? 내가 봤는데도 한국이 이겼어. 와! 야, 우리 셋이 외쳐보자.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애기 돌잔치냐? 아 근데 왜 세미 왜 안 오냐? 세미 맨날 오냐? 왜 이렇게 얘들아. 안 왔어? 아 늦어서 미안해. 야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아 여기 19층이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되지.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어. 3층에서 모르는 사람 타서 내렸어. 아 진짜. 야 너 눈만 안 마주치면 안 창피하다며. 아, 그래서 벽 보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거울에 비쳐. 아 진짜. 어우 진짜 창피해. 아, 얘들아 됐어.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 어? 누구 협박했어? 협박을 해. 나 이번에 CF 찍었거든. 시더가 내 몸이랑 다니까 기분이 어때? 어? 아, 좀 덥다. 아, 많이 덥다. 아, 진짜. 아, 진짜.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아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유, 일자야. 그 조심해. 그 방출되면 등부분 물고기 나오니까. 아유, 아유. 잠시만. 시더가. 응? 무슨 상상해? 아니야, 아무 같다. 야. 어, 선배 왔다. 선배, 안녕하세요. 예쁘지? 어, 잠깐만. 애기 하나 그새 또 났어요? 아유, 우리 왕자님이시잖아. 아, 둘째가 있었나봐요. 우리 집 뽀삐야! 상점 마마님 가십시다. 뽀삐! 얘가 우리 집 왕이시지. 들어가시지요. 걔를 뭐 저렇게 좋아해. 아,
야, 그래도 애기는 진짜 이쁘다. 형수님 닮아가지고. 야, 근데 우리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들 낳고 딸 낳고 할 건데 니들은 아들 낳고 싶어, 딸 낳고 싶어? 난 아들 낳고 싶어. 나는 딸도 좋잖아, 이쁘고. 난 딸 못 낳아. 왜? 난 딸 못 낳아, 딸 낳으면 안 돼. 왜? 왜 그래, 또 갑자기? 여자 앞에서 말 못 해. 근데 나 아무래도 딸 낳을 것 같아. 야, 네가 점쟁이냐? 그거 어떻게 알아? 여기 볼록한 게 조금해. 수정아, 나도 나 닮은 아들은 절대 안 낳을 거야. 네 맘 이해, 임마. 뭘 이해. 나 닮은 아들 낳으면 여자들이 괴롭힐 거 아니야? 아, 오지현 씨! 네. 아, 사모님 순산하셨어요. 아, 진짜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아. 아, 아들 얼굴 한번 확인하실래요? 어, 너무 이뻐요. 야, 세훈아. 갑자기 왜 그래? 큰일났네. 야, 왜 그래, 왜 그래? 아이씨. 야, 왜 그래? 뭐 죄졌어, 너? 아까 엘리베이터 탔던 사람이야?